저, 네, 놀라셨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그 부동산 특성까지 했나요? 오늘 속성할 차례인가요? 맞나요? 이거 저기 일주일 만에 이거 책 처음 보죠? 네? 복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특성까지 아마 정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속성에 대한 거 여기까지 다 했나요? 속성까지? 오늘 경제론 할 차례? 에? 했어요? 그럼 오늘 경제론 할 차례네. 60페이지 가면 예,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있어요. 아, 이 경제론은 시험상에서 매년 한 5문항에서 6문항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비중이 있어요. 거기다가 경제의 개념이 뒤에서도 또 언급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잘해둬야 돼요. 경제의 수요 공급에 관한 이제 기초 개념이 있으면 정리가 좀 쉬울 거고, 그죠? 예. 그러면 아, 이 경제론은요, 그 여러분들 시험 목차 보면은. 수요 공급 이론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학에서는 이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이 수요 공급 이론을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이자율이나 주식시장의 주가나 아니면 일반 재화의 가격이나 다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학도 똑같이 수요 공급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렇게 결정된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근래는 부동산학에서는 이제 시장 분석을 할때 금융에 대한 사고가 좀더 중점을 많이 둬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금융적인 사고하고 부동산학적인 사고가 거의 결합돼 있다고 보셔도 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시험상에서는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세분을 하게 되면 아, 수요 공급의 기초라는 게 있고요. 아,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네 개의 파트로 우리가 또 다시 세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 그러면 이제 요 수요 공급의 기초에서는 아,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량과 공급의 변화. 요거를 이제 구별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되고 기초에서 가장 잘 물어보는 게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을 보게 되면 수요 측면에서는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보면요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 얘들을 이제 중점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하고 탄력성이 있는데, 이 균형하고 탄력성은요, 이론도 낼수 있고, 계산도 낼수 있어요. 계산도. 그 중에서도 계산 요건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성에 대한 거는,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이런 식으로 계속 매회 한 문항 정도씩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건에서. 그래서 이론도 낼수 있고, 계산도 낼수 있고.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 탄력성에 관해서 이론도 출제했고, 계산 문제도 출제한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두 문항 정도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얘네들 쪽에서 두 문항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네 문항에서 다섯 문항 사이가 형성이 될수 있고. 경기 변동에서는요, 일반적인 경기 변동에 관한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거미집 이론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 변동에서 한 문제, 거미집 이론에서 한 문제, 그래서 두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경제 파트에서 여섯 개 정도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를 잘 인식하면 돼요. 용어를. 용어를 잘 이해를 하면 뭐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교재 보면은 수요가 나와 있어요. 자, 수요에 보시게 되면은 자,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 수요라고 했을 때는요. 요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을 해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죠? 이게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요 수요라는 것은 시장에서 주어진 특정한 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이자 계획을 뭐라고 그러냐면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수요. 근데 수요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주어진 특정 가격에 대응을 해서, 그렇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우리가 수요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요량. 요거까지는 시험에서 한번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즘 만약에 제철 과일이 사과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사과의 가격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수요량이라는 게 있겠죠. 자, 햇사과가 나왔다 그래서 구매하러 가봤더니 사과 한 알에 가령 예를 들어서 1,000원이래요. 그러면 사과를 구매하러 갔던 사람이 이 계획을 갖다가 수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너무 비싸다. 그러면 맛만 보자. 그래서 하나만 살 수도 있죠.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마트에 가봤더니 사과 이제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가격이 한 800원 정도 형성이 돼요. 그러면 한 두 개 정도는 내가 구매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 가격이 만약에 5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뭐 한 네 개 정도. 더 떨어져가지고 뭐 한 300원 정도 하게 되면 10개. 그러면 매 기간 시장에서 제시되는 가격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따라 각각 내가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갖다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는 한 4개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얼마면? 1,000원이면. 실제로는 하나밖에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해서 소비자가 구매하겠다는 어떤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나는 게 그게 수요예요. 그래서 이 수요는 수요 곡선이라는 것 전체로서 표시할 수 있어요. 전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서 1,000원일 때 하나, 가격이 800원일 때 두 개, 가격이 500원이면은 네 개,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0원이면은 10개.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는 점들이 있죠. 예, 이 점들을 쭉 연결한 게 바로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요에 관한 거는 수요 곡선 전체로서 표시할 수 있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12월, 오늘이 11월 23일인가요? 23일 날 가격이 얼마에 결정이 됐을 때, 500원일 때. 그러면 요 특정한 가격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4개. 그러니까 이 수요량이라는 거는 이 곡선상의 한 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점으로. 수요는 전체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내용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요 과정에 대해서 바로 뭐 다 100% 이해는 뭐 못 하셔도 되는데 얘는 모든 가격, 얘는 뭐 특정 가격에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뭐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되겠고요. 이거 기본적인 부호는 알고 계시죠? 부호를 명시했을 때 우리가 여기 D라는 거는 우리가 디맨드예요. 그죠? 디맨드 커브 있죠? 수요 곡선에 약으로 해서 D를 사용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그려서 S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서플라이 커브라고 그래갖고요. 공급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 그래서 이제 약으로서 S를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P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건 프라이스의 약어예요. 즉 가격을 명시하는 거죠. 그래서 약어로 P를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량을 의미하는 Q를 쓸 때 이거는 퀀티티의 약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퀀티티 오브 디맨드 그러면은 수요량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호는 뭐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런 수요의 성격이라고 있어요. 아, 일단 수요의 성격을 보게 되면 61페이지 보시면 61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그 문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사전적 개념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성격을 보시게 되면 요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는 이 가격 수준에서 물건을 구매를 완료를 한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뭐예요? 계획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전적 개념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을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 동계가 됐든 하계가 됐든 간에 어떤 나라에서 이제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한번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최한 기념 주화를 발매를 한다는 거죠. 정부가. 그러면 이 기념 주화를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구매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발매하면 나는 100세트 사야지, 나는 50세트 사야지, 나는 2세트 사야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뭐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그런데 대부분의 기념주화는 한정 판매예요. 무한대로 찍어내진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만 세트만 한정 세트로 발매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발매할 때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다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거를 발매하면서 제한을 두는 거예요. 1인당 몇 세트만 가져갈 수 있도록, 두 세트만. 그러면 계획은 이렇게 갖고 있어도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두 세트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수요라는 것은 구매가 끝난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런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뭐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이자 욕구.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수요라는 것은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유효 수요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라는 것은요, 거기 사전적 개념 밑에 가게 되면 유효 수요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요는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만 가지고는 수요라고 하진 않아요. 이거를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매력, 즉 지불 능력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요, 대부분 자동차에 대한 로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제 장난감 자동차 갖고 이제 놀던 어떤 이제 중학생이 실제 차를 보니까 갖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서 수입차 매장에 들려가지고 차를 이것저것 기웃거린다 그래서 딜러가 그 중학생을 고객으로 인식하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다만 차가 좋아서 구경하러 왔구나 이런 정도밖에는 인식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 수요라는 것은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수반이 돼야 돼요? 구매력이라는 게. 그죠?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불 능력이. 그래서 이것도 가끔 시험에 언급이 될 때가 있어요. 부동산 수요는 이 구매력을 반드시 수반을 해야겠어요? 아니면 수반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매력을 반드시 필요라는 건 아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 개념을 인용을 해요. 유량이라고 그래갖고요. 아, 요거는 자, 60페이지에 가시면 있어요. 60페이지 왼쪽에. 왼쪽에 가게 되면 자, 유량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유량이라는 것은 뭐가 명시가 돼야지만 그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지냐면 기간이 명시가 돼야 돼요. 뭐가 명시가 돼야 된다? 기간이. 그죠? 자, 만약에 사과를 100개를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번에 100개를 소비했다 그러면 많은 양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기간을 확인해 봤더니 지난 10년간 소비한 게 100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이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럼 왜 경제학에서는 왜 유량 개념을 인식을 해주냐면은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있죠. 여기는 비내구재예요. 그러니까 비내구재라는 것은 소모성 재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어느 만큼 생산되고 어느 만큼 소비됐는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뭐가 명시가 돼야 된다. 기간이 명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부동산학에서 취급하는 거는요. 얘는 내구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학에서는 유량뿐만 아니라 무슨 개념이 중요하냐면 절향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시점이 명시되어야지만 그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올해도 시장에 사과가 생산이 돼서 공급이 됐을 때, 작년에도 역시 사과는 생산이 돼서 공급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올해 새롭게 사과가 출시가 됐을 때 작년에 공급된 사과는 이미 다 소진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성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 내에 어느 만큼 생산되고 소비됐는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뭐가 명시가 돼줘야 돼요. 기간 개념이 명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이 있죠. 올해도 시장에 주택이 공급이 됐을 거고요. 작년에도 시장에 주택은 공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공급된 주택이 얘가 새롭게 공급이 됐다고 해서 소진돼서 없어진 게 아니라 얘는 시장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것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공급된 주택도 여전히 시장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시장에 주어져 있는 존재하고 있는 주택의 양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유량 개념을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2018년 11월 23일 현재 대전의 주택의 총량이 몇 채가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기간을 명시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대전에 만약에 주택의 총이 만약에 한 150만 채가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이 150만 채라는 것은 올해라든가 작년 한 해 동안 공급된 양이 아니죠. 과거로부터 어떻게 돼요? 누적된 양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기간이 명시돼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 시점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내구재에서는 유량 개념보다는 무슨 개념이 더 중요하겠어요? 절향 개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절향.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에서 인용을 할 때는 출제할 때 지금까지 기출에 대한 거는 절향 변수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향 변수를.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추가로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경제 논리에서 얘기할 때 이게 경제 논리하고 부동산학적인 논리가 조금은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성격은 사전적 개념이고 무슨 수요에 되고 유효 수요에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개념으로 유량.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내구재에서는 무슨 개념이 필요하다. 절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나와 있는 박스에 있는 주택 수요라든가 소요는 뭐 지금 참고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62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수요량과 수요 곡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수요량 그 다음에 수요 결정 요인,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의 수요량은 가로 열고 종속 변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수요 결정 요인, 그래서 가로 열고 독립 변수라고 해놨죠. 예, 그러면 교재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이 수요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함수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요. 이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수요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소득이라는 것도 있고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요인들이 존재를 해요. 많은 요인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인식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해당 재화라고 돼 있어요. 그죠? 해당 재화라는 거는
만약에 아파트 시장이라고 이렇게 명시했을 때 그때는 얘가 해당 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변하면 이게 아파트 수요량이 되겠죠.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에 따라. 그죠? 그러면 소득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관련 재화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 만약에 빌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파트나 빌라나 같은 주택 개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당 재화에 수요량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을 무슨 재화? 관련 재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콜라 가격이 변했을 때는 아파트의 수요량이나 아파트의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겠죠. 네, 그런 애들은 다른 재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 움직임에 따라 해당 재화의 수요량과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나온 대로요. 아파트 가격이 변해도 얘가 변하겠죠. 소득이 변해도 얘가 변하겠죠. 빌라의 가격이 변해도 얘가 변하겠죠. 그래서 얘네 하나하나가 변할 때마다 얘를 변화를 주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변수. 그래서 거기 수요의 결정요인에 가게 되면 독립변수라고 해놓은 이유가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네 하나하나가 변할 때마다 얘가 변하겠죠. 그래서 이 수요량은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그래요. 종속변수. 네. 이 개념은 탄력성에 가게 되면 다시 언급을 해요. 이 자체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는 도표라든가 또는 그래프를 활용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는 2차원 공간만 존재를 해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아파트 만약에 수요량이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렇죠? 수요량이 있을 때 이거는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도 수요량은 변할 수도 있고요. 소득이 변해도 이 수요량은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변수가 몇 개예요? 세 개잖아요. 그럼 세 개의 변수를 이 그래프에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그 유명한 가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가격이 변한다라고 가정할 때 다른 애들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애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격에 의해서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수요량이 변할 때 다른 애들은 불변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약속을 정해서 여기는 가격으로 쓰기로 약속을 정한 거예요. 중축은 횡축은 뭐를 쓰기로? 양을 쓰기로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 함수 그러면요. 가격하고 수요량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줘요. 가격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은 뭐 또 수식 넣으면 싫어하실 테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어요. 그죠? 자,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뭐 하면요?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자, 그러면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존재하냐면 반비례 관계가 존재하겠죠. 그거를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법칙? 수요 법칙. 그러니까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예요. 그렇죠? 예, 이거를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65페이지 가보세요. 65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수요 법칙이라고 돼 있죠. 65페이지 맨 상단에
자, 수요 법칙이란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를 얘기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무슨 법칙? 수요 법칙, 수요 법칙. 이게 원래는 여기에다가 수요 함수를 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입문할 때 또 수식 들어가 있으면 싫어하니까 지금 빼고 하는 거예요, 빼고. 자, 근데 이 법칙 관계가 기초가 돼야 돼요. 법칙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게 요 수요 법칙을 반영한 게 뒤에서 나오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예, 그게 이 수요 법칙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꼭 숙지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요 수요 법칙의 그림자가 뭐냐면 그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요 곡선은 뭐를 나타낸 거예요? 수요 법칙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일 때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었는데 만약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20으로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상승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얘가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럴 때 요점과 요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런 기울기가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고 얘기를 해요. 얘가 음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에 있어서? 반대. 그죠?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그거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수요 곡선.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관계가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64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수요 곡선의 개념이라고 기억이 나와 있죠. 64페이지 상단에 가면. 그래서 수요 곡선이란 다른 수요 결정 요인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당의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서는 무슨 관계가 존재하니까 반비례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형태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외적인 거는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건 그거예요.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란 얘기죠. 그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그런다? 수요 법칙.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기울기로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62페이지 잠깐 가보시면요. 그 수요 결정요인이라고 했을 때 당의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 소득도 있고 관련재의 가격도 있고 인구도 있고 많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점점점점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를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로 먼저 인식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먼저 어디를 가보시면 되냐면요. 65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양가로 3번에 수요량의 변화하고 무슨 변화라고 돼 있어요. 수요의 변화라고 돼 있죠. 예, 거기는 별표 하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하고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를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를 조금 이제 알아보시게 되면, 자, 여기 조금 아까 칠판에 명시한 요거죠. 수요량의 변화하고 무슨 변화, 예, 수요의 변화.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수요량의 변화하고 이제 수요 변화가 있을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이 수요량의 변화예요. 자, 그러면 이 수요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죠. 요인은 해당 재화의 이 가격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그게 수요량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또는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명시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그러면 원래 풀로 쓰면은 위에 있게 되는데 이게 초창기 이렇게 썼다가 이걸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걸로 왜 바꿨냐면 얘가 지금 수열항의 변화니까 글자가 세 글자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얘가 곡선상이잖아요. 그 글자가 세 글자잖아요. 이게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글자 수를 맞춰버리고 뭐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점이 있느냐 없냐만 가지고 답을 맞추려고 하니까 출제자들이 수술한 거예요. 점 빼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한 재작년쯤이죠. 이런 표현이 다시 한 번 또 등장한 거예요. 다시. 근데 한 번 또 등장했다는 얘기죠. 그럼 계속 그 표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바꿔서 이 표현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는 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분양가 있죠. 가격이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에요. 그럴 때 시장에서 이 아파트가 한 천 채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전체가. 자 그런데 다른 애들은 다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요. 아파트의 이 가격이 가령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1,500만 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파트를 갖다가 500채만 소비를 해요. 근데 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500만 원으로 떨어졌더니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소비가 1,500채로 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수요량이라는 게 지금 변했죠. 그렇잖아요. 원래 1,000채에서 500채하고 얼마로? 1,500채로. 그럼 변했을 때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죠. 그죠? 우리가 아까 해당 재화라고 얘기했었죠.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 뭐가 변해서 얘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해서 이 수요량이 변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아파트의 분양가가 천만 원일 때 몇 채를 소비하고 있었어요? 천 채. 그렇죠? 근데 가격이 얼마로 올라가니까 1,500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소비하는 양이 몇 채로? 500채로. 또는 이게 500만 원으로 떨어졌더니 이게 소비하는 양이 몇 채로? 1,500채로. 그렇죠? 이런 변화가 발생하게 됐을 때 이 변화를 우리가 이 그래프 상에서 확인해 보면 원래는 여기가 균형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가격의 변함에 따라 균형점이 지금 이렇게 이동하죠. 2점하고 2점으로. 그죠? 그러면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무슨 이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점의 이동이. 근데 이거를 그냥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이 발생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점을 빼버리고. 네. 그렇게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아파트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그게 기초적인 개념에서 용어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 해당 재화하고 관련 재화로 구별을 해주겠어요? 그런 걸 알면 답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반대로 수요의 변화라고 있어요. 그러면 요 수요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은요. 해당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아니란 얘기예요. 가격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 수 있냐면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자 다시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아파트에 이제 분양가가 천만 원이었어요. 몇 채를 소비하고 있었냐면 천 채를 소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뭐는 그대로냐면 가격은 그대로예요. 자 가격이 그대로일 때 만약에 뭐가 증가하면요. 소득이 증가하면 가격과 관계없이 소비하는 양이 어떻게 돼요? 많아질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뭐가 감소하면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은 소비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뭐하고 관계없이? 가격과 관계없이.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수혜량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수혜량이 변했잖아요. 근데 이 변화를 준 거는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얘는 일정하잖아요. 불변이잖아요. 얘는 불변인데 뭐가 변한 거예요? 소득이 변한 거예요. 가격 이외 요인이. 그죠?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나타낼 때는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다는 얘기죠. 자, 얘가 천만 원일 때 이게 천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존재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가격은 그대로 천만 원인데 얘가 1500채로 수요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500채로 이렇게 수요량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변화를 이 선에서는 변화를 표시할 수가 없죠. 뭐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가격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뭐는 변한 거예요? 양은 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선을 하나씩 새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이동한 게 돼요? 곡선이 좌우로 이동한 거죠. 곡선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의 이동으로서 나타나는 거는 무슨 변화? 네, 수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이렇게도 인용한 적이 있어요. 자,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 가정할 때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서 수혜량이 변하는 경우 이를 부동산 수혜량의 변화라고 한다. 그럼 마켓에서 틀리겠어요. 여기 보면 지금 뭐가 이동했대요? 곡선의 이동으로도 얘가 변하죠. 이 변하잖아요. 곡선의 이동으로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곡선의 이동으로 이 수혜량이 변하는 것은 수혜량의 변화가 아니라 뭐 수혜 변화죠. 수혜 변화. 그죠? 가격에 의해서만 곡선에서 이동이 나타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었어요. 틀린 거 고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주는 게 무슨 문제냐면 6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거기 예제 하나 있죠.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요인과 수혜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그렇죠? 거기 보면 아파트라고 돼 있죠. 그러면 개가 뭐겠어요? 개가 해당재화예요. 그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은 해당재화의 가격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아파트의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은. 그러면 수요량 변화 요인 중에서 아파트 가격이라고 나와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3번밖에. 걔가 답이라고요. 걔가.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은 해당 재화에 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가격 하나밖에 없다고요.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격을 아파트의 수요량을 변화를 주는 거는 아파트에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가격. 가격.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거는. 응? 요건이. 그런데 작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어요. 주택의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 변화 요인 있죠. 이걸 올바르게 연결한 것 있죠. 지금 이런 패턴으로. 그러면 여기서 당해자가 뭐겠어요? 주택이라고요. 주택. 지금 주택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주택의 공급량의 변화 요인은 뭐밖에 없겠어요? 주택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1번 지문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냥 찍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수혜량의 변화가 있고 수혜의 변화가 있어요. 그죠? 수혜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당해 재화의 해당 재화의 뭐밖에 없다.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 하나. 예, 그거 개념을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가 조금 돼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이게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학을 배울 때 있죠. 지난주에 총론 하셨잖아요. 그죠? 총론까지는 이 별 편차가 없는데 어디 들어오면서 경제론 들어오면서 이 편차가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받아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돼가지고 두 번 세 번을 들어야지 또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부터 조금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론 들어가고 정책론 들어가고 그럴 때는 또 그냥 또 가요. 가다가 투자론 또 들어가면은 그때 또 갈려지기 시작해요. 금융론 들어가도 갈려지기 시작하고. 근데 경제론이 있고 투자론이 있고 금융론이 있고 또 간평이 있다 그러면 네 개가 이렇게 연결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투자도 싫어하고 금융도 싫어하고 간평도 싫어해요. 이게 매칭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네 개의 파트가 여러분 시험에서 한 60% 차지해요. 그게 걔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만 잘 이해하면은 내용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정리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11월 달에 한 걸 1월 달에 또 해요. 여기를. 그 다음에 3월 달에 또 해요. 이걸 5월 달에 또 해요. 이론을 할 때. 그러니까 앞으로 몇 번을 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을 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오전에 내가 수업을 들었는데 이 파트가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혼자 복습해보다 안 되면 어려운 파트만 저녁에 와서 수업을 한번 더 듣는 것도 방법인 거예요. 반복이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봤을 때는 낯설어가지고 뭔가 잘 모르겠는데 저녁에 들을 때는 조금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회독 싸움인 거예요. 중개사 이 시험이라는 게 한 번 더 도른 사람이 유리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가지고 느꼈을 거란 말이죠. 야, 힘들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처음보다는 두 번째 들을 때가 나아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들을 때가 낫고, 세 번째보다는 네 번째 들을 때가 낫다는 얘기죠. 회독사함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뒤로 이제 늦게 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좀 불리해지죠. 돌아가는 게 좀 적어지니까. 그러면 개변적인, 개인적인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 벌써 해가지고 용어상에서 지금 해본 거잖아요. 그죠? 수의 성격에 대해서도 해봤고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을 가지고도 해봤고 지금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의 변화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죠. 그죠? 근데 뭐 표정들은 별로 뭐 썩 좋은 표정은 아니군요. 제가 우리 저기 결혼 3년차 된 신랑은 어떻게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돼? 여기 앞에 있는 사람 결혼했어요? 안 했어? 그 성이 어떻게 돼? 성이 손? 거긴 그럼 손처녀. 아, 저녁에는 민총각이라고 있어. 민총각. 아, 질문은 처녀하고 총각에게만 합니다. 아, 발언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두고 뭐 한 1월 달쯤에. 이게 그 배우자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하면은 어떨 때는 이 바깥 양반이 쫓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힘들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불문율처럼 배우자 있는 분은 물어보지 않고 손천연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 작년에도 여기 학생들 많이 나왔었어요. 어린 학생들서부터 많이 나왔는데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의지가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 빼놓고는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젊을 때 뭐라도 하나 따놓으면은 나중에 사회생활 하든 뭐 살아갈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아직은 잘 모르겠죠. 작년에도 여기 한 열댓 명 이상 있었는데 한 번도 그 사람들 친구들 다 앉혀놓고 수업해 본 적이 없어요. 로테이션으로 도니까. 로테이션으로. 그러니까 이제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시험 임박해갖고 등장하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게.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러잖아. 손천연은 이거 왜 도전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자격증 딸라고? 그럼 뭐 부모님이 권유하신 거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던 거예요? 혼자? 이거 따고 이거를 잘 해보라고.
영어를. 이걸 잘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부동산 관리 쪽에 관한 이제 시장이 개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은 현지에서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일반적인 중개사들은 중개 업무는 잘하는데 자기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영어가 안 되니까. 근데 또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능력이 결여가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두 가지가 갖춰져 있다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수한 인재죠. 그죠? 글로벌 시대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는 게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젊은 친구들은 이게 그 중개업을 개업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관련돼 보면 포털 쪽에 그 부동산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도 직원을 채용해야 하네요. 채용한다고요, 거기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거기도. 그죠? 그러면 기본적인 자격증은 갖고 있고, 실무 경력도 조금 있고, 어학도 되고, 그러면 뭐 걔들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는 답변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대학원도 한번 가보는 게 도움이 되고. 뭐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개업할 때도 말이죠. 자격증 하고, 그 뭐 공제 무슨 뭐 이런 거 하나 갖다 놓는 거 하고, 그 옆에 대학원 그 석사 그 학위 취득증 하고, 그 옆에 무슨 장학 증서 하나 이렇게 걸어 있으면은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들이 하기 나름이죠. 근데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합격은. 응? 합격을 해야 뭔가 생각해 볼 거 아니야, 합격은. 예? 자, 그래요. 표정이 쉬었다 하자는 표정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거기 65페이지 하단에 수요 변화 요인 여기 또 하죠. 쉬었다 들어오세요.